전국 최대 규모인 국립신시도 휴양림이 3년 공사 끝에 전북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새만금이 생태관광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JTB 전주방송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시 신시도 서쪽 해변에 자리 잡은 국립자연휴양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20헥타르 넓은 면적에 숙박시설과 산책로, 그리고 전망대와 산림휴양체험관 등을 갖췄습니다. 4.2km에 달하는 해양탐방로는 고군산 군도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86억 원이었지만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비가 230억 원으로 늘어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됐습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지역이 지정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기존의 우리 국립휴양림보다 약 2.7배나 많은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7년에는 인근 김제시 간척지에 해양식물을 관리하는 새만금 수목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이어 새만금 수목원까지 조성되면 새만금이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이후에 새로운 생태문명 시대에는 오히려 더 살기 좋은 곳, 더 경제가 살아나는 곳, 그래서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고장이 될 것이다. 우리 고군산 군도라는 이런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 관광과 이런 생태를 힐링을 하는 이런 우리 군산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군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시스템인 숨나들2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